잦은 강우와 일자료, 일조량 감소 등으로 마늘이 2차 생장을 하는 벌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 피해가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서 오늘 13일까지 피해 조사에 나섭니다. 전라남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 헥타르 기준 농약대 250만 원,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피해율에 따라 50%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